앱의 모든 것. 앱으로 하는 세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앱세상 MC 박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혜원입니다. 자, 건강과 함께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 뭘까요? 아무래도 네. 돈? 네. 네, 맞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인데요. 자, 오늘 최근에는요. 모바일 앱 시장에서도요. 이 돈. 재테크와 관련된 앱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재테크 서적을 통해서만 예전에는 이 돈 버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내 손안의 스마트폰 앱들이 그 재테크 코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앱으로 여는 세상에서도요. 자, 머니라는 주제로 다양한 앱과 스마트 프로덕트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앱으로 여는 세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아연 씨, 네. 평균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번은 열어보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 평균은 네. 약 50번 정도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루에 수십 번씩 열었다 닫았다는 이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을 가지고 노다지를 캐는 기업이 있습니다. 캐시슬라이드라는 기업인데요. 네. 사용자들에게도 돈을 벌어주는 앱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이 스마트폰 첫 화면이죠. 캐시슬라이드를 개발 서비스 중인 MBT의 박수근 대표와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잠금 화면 앱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캐시 슬라이드 앱. 네. 정말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자, 지난해 매출 380억을 달성했고요. 누적 가입자만 해도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대단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캐시 슬라이드 앱, 어떤 앱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캐시슬라이드는 그 사용자들이 수시로 접하는 스마트폰의 첫 화면, 잠금 화면을 활용해서 잠금 화면에 광고를 보여드리고 포인트를 쌓아드리거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뉴스나 잡지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그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첫 화면 플랫폼입니다. 그 캐시슬라이드 서비스는 전 세계 최초로 2012년 11월에 그 런칭을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그 국내에서는 약 1,300만 명의 누적 가입자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약 260만 명의 고객들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의 첫 화면을 캐시슬라이드를 통해서 네, 열어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것도 관점의 전환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네. 잠겨 있고 열리고 하는 거기에다가 그런 그 장치를 만들었다는 게 그 관점의 발상의 전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또 추후에도 많은 그 잠금 화면을 이용한 앱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캐시슬라이드 앱이 발군을 낸 실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발군의 실력을 보이게 됐는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지 우리 대표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우선은 그 스마트폰의 첫 화면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 핵심 질문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첫 화면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을까 해서 정보를 접하는 그 첫 화면에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형태들이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보들을 더 개인화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캐시슬라이드는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로 그 약 1년간 그 약 일주일에 거의 두 번 가까운데 이런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빠른 업데이트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기술력, 그러니까 저희 전체 직원들이 한 7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 30분 정도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들이시고요. 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네, 그 빠른 개발과 그 빠른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었던 게 네, 그 핵심 경쟁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경쟁력 있는 이 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캐시슬라이드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시연을 통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우선 캐시슬라이드는 사실 스마트폰에 이제 그 잠금 해제를 하시려고 화면을 켜셨을 때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첫 화면에 잠금 화면 에서 정보를 접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잠금 화면 상에서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이나 이런 콘텐츠들을 네, 콘텐츠나 광고들을 접하실 수 있도록 네, 하는 위로 올렸을 경우인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간단히 잠금 해제를 하셔도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를 하셨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 광고들을 보고 네, 광고들에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네, 포인트들을 적립을 네, 하셔도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첫 화면에서 그 이제 볼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단순히 처음에 나오는 이런 첫 화면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브라우징을 하시면서 그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나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 제공되는 첫 화면에서의 광고나 정보들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기능들은 아니고요. 내가 더 자주 보는 컨텐츠들, 더 자주 보는 광고들을 개인별로 큐레이션을 해서 네, 추천을 해드리는 네, 그런 나만의 맞춤형 첫 화면입니다. 사용자 행동 분석을 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하루에 1억 건이 넘는 그 이용자 그 쿼리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더 개인에게 더 밀접한 형태의 개인에게 더 추천하는 형태의 정보나 광고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 광고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맞춤형 광고가 나오니까 좀 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 게임 광고들에 더 반응을 하시면 게임 광고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요. 또는 자동차 컨텐츠나 자동차 그 광고를 많이 보시는 유저들에게는 자동차와 네. 관련된 컨텐츠를 더 많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강제로 노출됐던 화면 중에서 이제 클릭해서 굳이 사용자가 들어가서 본 광고가 아, 이 사람이 이 광고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정보를 재편해서 다시 보여주는 뭐 그런 형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화면에서 단순히 이런 정보나 광고들을 접하시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첫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네, 그 클릭을 해보시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정보들, 그러니까 퀵슬라이드의 적립금이나 아니면 날씨 정보, 실시간 뉴스들을 그 첫 화면에서 바로 네, 그 활용을 하시거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이런 그 기능들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퀵너처 기능들도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퀵슬라이드는 잠금 화면을 통해서 포인트를 쌓으실 뿐만 아니라 그 쌓으신 포인트들을 이렇게 그 퀵슬라이드 인앱에 들어가셔서 그 내가 직접 네, 쌓았던 적립금들의 포인트들을 확인도 하고 네. 그리고 받으신 그 포인트들을 이렇게 퀵슬라이드 스토어에 가서 카테고리별로 네, 직접 그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으신 이 포인트들은 이렇게 이런 편의점에 가서 네, 쿠폰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그 좋은 그 이런 이 매우 쉽게 네, 모바일을 통해서 네, 그 좋은 사용처에 기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 한 2만 원 정도의 포인트들이 쌓이면 실제로 네.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현금으로 네, 캐시아웃을 네, 하실 수도 있는. 네. 저는 지금 금액이 부족하네요. 네, 2만 원 정도의 포인트들이 쌓이면 네, 직접 네, 계좌이체를 통해서 네, 캐시아웃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많이 쌓아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 주로 기부를 많이 하고요. 네. 아, 남은 돈이 저거라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네. 돈을 많이 쌓았고요. 네. 네. 아, 최근 그 한국에서의 성장세를 또 더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상황은 어떻고 중국에서의 어떤 전략으로 중국을 공략하실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 첫 화면에 대한 그 관심은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 그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 6월에 지금으로 1년 전에 네, 그 쿠하라는 이름 로컬 브랜드로 네, 그 퀵슬라이드 중국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는 이제 전체 누적 가입자 1,500만 명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그 일일 사용자가 350만 명이 넘어가는 네, 거대한 서비스로 네, 성장을 했고요. 네. 그 사실 그 저희가 이런 로컬의 다른 경쟁자들 대비해서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점은 본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충분한 그 유저 데이터와 그리고 UX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중국에서 현지 핵심 인력들의 이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그 서비스 현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는 약 한 30명이 넘는 엔지니어 팀들이 실제로 제품을 현지에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의 그 유저 특성에 맞게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네, UI, UX들도 다 현지화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의 쿠아 서비스는 이제 그 데일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일일 사용자를 기준으로 천만 명 이상이 되는 네, 그 이 거대 서비스로 내 성장을 내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적극적인 그 현지 파트너들과의 제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요, 광고 수익을 이 소비자 사용자와 함께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네. 사용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 앱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캐시 슬라이드의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 향후 계획과 목표 어떤가요? 네, 그 캐시 슬라이드는 그
스마트폰의 첫 화면을 활용을 해서 그 전 국민의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포탈로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현재 약 200만 명 정도의 일일 사용자 규모를 그 꾸준히 확대를 해서 약간 500만 명 정도의 그 유저들의 첫 화면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그를 위해서 추가적인 이런 제품 개선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컨텐츠나 기능들에 대한 보강, 그리고 이제 이런 유틸리티 기능성들을 보강을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국내에서의 첫 화면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을 포함한 일본, 미국, 동남아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그 첫 화면 시장의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안 씨 그거 알아요? 저 대표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회사예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애플의 첫 화면을 공략을 못 하기 때문에 아~ 거기는 대표님이 좀 애플 제품 안 쓰실 것 같은데. 네,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어요. 자, 앞으로도요. 이 스마트폰 첫 화면을 둘러싼 업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을 이제 다른 시장을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세계인의 스마트폰 첫 화면을 자, 우리나라 업체가 점령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는 맞춤 앱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아연실색 세상의 이런 앱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뜰하고 스마트한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앱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신개념 모바일 영수증 앱을 개발 서비스 중인 우리 투뎁의 박선용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게 이 종이 영수증이잖아요. 이 종이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모바일 영수증 앱, 구체적으로 어떤 앱인가요? 네. 현재 종이 영수증 일일 발생량이 4천만 건 이상, 그리고 한해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 비용만 약 2,7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종이 영수증을 받더라도 버려달라고 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비용 낭비는 물론이고 신용 정보가 유출돼서 그런 어떤 상황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앱이 바로 모바일 영수증 앱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앱만 있으면 다른 절차 필요 없이 자동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지출 목록을 확인하여 스마트한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자동으로 모바일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 어떻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지 직접 시연을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포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요. 네. 점원은 고객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고객의 핸드폰을 감지를 하게 되고 그 고객한테 선택을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모바일 영수증을 이렇게 자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은 어떠한 준비 필요 없이 앱만 받아놓으면은 자동으로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어도 무선으로 영수증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가게에서든지 이렇게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에는 이 앱을 갖고 있지만 네. 이 앱을 활용하지 않는 가게에서 영수증을 보낼 수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저희 가맹점을 제휴한 가맹점에서나 이제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의 포스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 프로그램을 하나 까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영수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기능들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영수증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기존 영수증에 나와 있는 목록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앱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받았던 목록들을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눌렀을 때 이제 상세 보기를 해서 영수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에 대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위치, 지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 카드 목록에 보시면은 제 카드를 등록을 해놓고 멤버십 카드도 이제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매장에서 자기가 카드를 주지 않아도 포스에서 이미 그 카드에 대한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뭐 적립이라든지 쿠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적립하실 수가 있고 네,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갑 안을 조금 더 간편하게 지갑을 네.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요.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올해에 대한 지출 목록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좀 더 스마트한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스랑 모바일이랑 비콘을 활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존에 이제 NFC 장치에 태깅하지 않아도 되며
스마트폰이 계산돼 이 포스 근처에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사용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회원 절차 없이 앱만 있으면 바로 영수증을 모바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수증을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보니까요. 이 지갑도 굉장히 가벼워질 것 같고요. 또 이 영수증도 쌓이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영수증을 잃어버린다면 이 정보가 또 유출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스마트하게 또 지출 관리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유용한 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한다면 우리 점주들, 가게 점주들에게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업주 입장에서도 별도의 비건 송수 징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요. 기존의 포스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게 되면 영수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낭비됐던 종이 영수증 인쇄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고객이 매장에 진입하면은 자동으로 체크인돼서 이 고객이 저희 매장에 몇 번 왔는지 어떤 거를 구매를 했고 몇 번을 몇 번을 사갔는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돼서 좀 더 심층적인 고객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소비자 사업주 우리 모두에게 또 도움이 되는 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핀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추가로 지금 제공할 예정이고요. 점주들에게는 고객 영수증 정보를 마케팅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며 고객들에게는 소매점에 절감된 비용을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고 이를 원하는 단체한테 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앱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도 지키고 비용도 줄이고 또 효과적인 자산 관리도 가능한 이 앱. 모바일 영수증에 정말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7월에 있을 앱쇼에도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코난도일 앱 세상 단서를 찾아라. 예, 오랜만에 여러분 예,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어떤 앱들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상위 랭크된 트렌드는 세 가지인데요. 익명의 소셜 앱,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위한 소개팅 앱. 이 되겠습니다. 예,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카카오 스토리, 뭐 밴드, 인스타그램 같은 어떤 익명의 SNS들이 같이 나들이 갈 상대를 주변에서 찾고 싶은 어떤 소개팅 앱들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익명으로 마음을 공유하는 소셜 앱이 있습니다. 모시라는 앱인데요. iOS에서 전체 순위 6위, 구글 플레이에서 전체 순위 39위를 랭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 앱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제 없이 그 사용자의 고민, 속마음을 공유하고 또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 형태로 삽입해서 카드를 생성하면 그 카드를 읽은 사람들이 익명의 어떤 공감, 뭐 위로 이런 것들을 하는 앱이죠. 위치 기반을 이용해서 주변에 그 있는 사람들이 털어놓고 마음으로 그 익명의 사람들을 공유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드러나는 어디 일반 SNS 앱과 비교했을 때 1분 정도의 사용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모시 같은 경우는 실제 접속 빈도수는 좀 낮지만 한 번 접속했을 때 한 2분 정도 평균 지속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거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접속하는 어떤 더 오래 머무는 그런 행동 양식을 좀 볼 수 있어서 참 흥미로운 앱이 될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참 필요한 앱인 것 같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앱은 소개팅 앱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그 소개팅 앱이 이 5월에 좀 큰 트렌드로 잘 잡았고요.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또 더워지면서 이제 짝을 찾는 사람이 좀 더 많아져서 그럴까요? 지금 소셜 부분에서 다운로드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30위 안에 있는 6개의 소개팅 앱이 등극해 있고요. 그 사용량을 좀 보면요. 일주일에 한 6번 정도 1회 접속 시 한 30초 정도 지속 시간을 보이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푸시 알림이 없는 경우에 평균 주 3회 접속 그리고 1분 정도 머물러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소개팅 앱을 쓰면서 그 사람들과 또 공감하는 교류하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5월의 상위 트렌드는 익명의 소셜 앱이 있었고요.
또 새로운 만남을 위한 소개팅 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앱들이 앞으로는 그 실제 구글 플레이나 iOS에서 우리나라의 그 앱 시장에서 많은 사용량과 많은 빈도수 그리고 많은 랭킹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난 도일의 앱 세상 단서를 찾아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번엔 최신 IT 제품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구관이 명관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돈 되는 제품을 갖고 나오셨는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오늘은 돈 되는 제품이라기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할 수 있나라는 뭐 어떤 그런 케이스의 제품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저희가 맨날 얘기 말씀드렸던 스마트 네. 프로덕트라 그래서 앱이랑 항상 실시간 연동되는 뭐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만 제품 자체가 워낙에 좀 신기해서 뒤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어서 위조지폐 감별기입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지금 위조지폐인지 위폐인지 진폐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느낌이죠. 저한테는 필요 없는 기계예요. 왜요? 돈이 없는데 뭘 위폐인지. 아, 예, 그러신가요? 일단 제품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위폐를 감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외선 방식과 자외선 방식 그리고 자성을 감지하는 마그네틱 방식 이렇게 총 세 개가 담겨져 있어요. 네. 제품 이름은 그 프로디텍터라고 되어 있고요. 앱이랑은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안드로이드 현재 그 스마트폰에 보시면 프로디텍터라는 이 앱을 지금 내려받을 수 있는데 네. 이 앱은 이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나와요. 뭐 한국, 미국, 중국, 뭐 유럽연합, 호주, 뭐 캐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6개국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DB는 계속적으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제가 지금 한국, 우리나라 원화를 일단 눌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10만 원권, 5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 천 원권이 나와요. 이건 이제 진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돈. 그래서 5만 원권을 제가 이렇게 만약에 눌러보면 맨 위에 게 이제 적외선으로 봤을 때 이미지인 거고 그 아래 게 이제 자외선으로 비춰봤을 때 어떤 문양들이 뜨냐 그리고 맨 아래는 자성을 검사를 할 때 어느 부분을 검사를 하면 되냐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저한테 진폐가 좀 다 있는데 네. 일단 이 5만 원짜리를 보면 지금 현재 이 카메라 지금 파워를 켜자마자 전원을 켜자마자 카메라가 지금 켜져 있는 거거든요. LCD 보시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여기 네. 지금 적외선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만 원권을 갖다 대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두 분은 네,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화면에 보이는 것과 좀 똑같이 네, 네. 보여요. 네. 위조 지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적외선으로 비춰보면 밑에 그 신사임당의 옷 저고리가 안 보이는 걸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자외선 이 램프를 불을 지금 들어오거든요. 네. 이거를 불을 킨 상태에서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무지갯빛 나는 것들이 보여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피해가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네. 센서 그런 불빛이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짜 진폐의 위치가 좀 이렇게 나오고요. 요 부분이 이제 마그네틱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그 지폐 안에다가 어떤 그 마그네틱 자성을 띈 띠 같은 걸 두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잉크 자체를 자성을 띠는 특수 잉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누르면 스캐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성의 위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자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알람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자성이 없는 부분을 썼다 그러면 이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위조지폐를 각국별로 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휴대용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통과하면 진폐인 건가요? 아니, 세 개 다 통과해야 진폐인 거죠. 아,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것도 켜가지고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하면 저도 아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거 다 좋다. 그리고 강점은 이제 위폐는 이게 위폐랑 진폐인데 원인은 모르는데 얘는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다. 근데 이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계속 개발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도 지금 별도의 기기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보시면 뒤에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이 카메라에다 이렇게 렌즈를 장착하는 형태로 해서 실제로 지폐를 좀 갖다 대면 바로바로 감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실제로 개발 중이시라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 위패가 있을 때, 위패 감별기가 있을 때 위패라고 나왔으면은 얘를 좀 갖다 대서 좀 더 정확한 원인을 판별하는 정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차차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개발돼 나가지 않을까 뭐 좀 보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어쨌든 우리 요우커 천만 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이제 다시 조합이 되면서 좀 더 편리하고 또 진화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제품 소개해 주신 권민광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모바일 사용량 지수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량 지수가 미국, 영국, 일본을 누르고 한국이 세계 최고를 차지한 거죠. 자, 그야말로 모바일 온리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모바일을 통한 기회 시장이 더 크고 넓게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바일 온리 시대의 유일한 앱 전문 방송으로서 저희도 좋은 앱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